긴장스러운 분위기가 남중국해에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만 이러한 정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들어왔으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망들이 남중국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위세라도 뽐내보려고 한 것인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일부 침투하기도 하였고 둥펑-17 미사일에 대한 훈련도 전개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진행된 군사훈련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어진 훈련이었고 가장 대규모의 군사훈련이었죠. 이 과정에서는 소규모 상륙훈련도 전개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남중국해에 지은 인공섬을 전투 임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은 이러한 훈련을 제1열도선 내, 즉 오키나와에서 말라카해협을 잇는 대중방어선 내 목표물을 겨냥해 어떻게 미사일 공격을 하고 적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는지 보여줄 수 있었던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두고 대만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남중국해와 태평양에서 차단하기 위한 연습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게 되었죠.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만에서는 혼란스러운 정세를 이끌 대만의 총통을 뽑는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현직 차잉원 총통은 3선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민주진보당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민주진보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후보로 나왔고요. 중국 국민당에서는 허우여우이 신베이 시장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총통 선거는 사뭇 시시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서 많은 대만인들이 반중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반중을 모토로 하고 있는 민주진보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거든요. 또 대만 민중당 후보인 코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과 허우여우의 중국 국민당 후보 간의 표심이 분열되면서 라이칭더 후보는 득표율 46%로 제16대 총통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민주진보당의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라이칭더 총통은 가난한 광부 집안에서 태어나 지룡시 북부 해안가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메이리다오 사건 이후의 세대로 한국으로 치안하면 포스트 386의 입구에 들어간 세대죠. 그리고 라이칭더 총통의 경우에는 국립대만대학의학원과 국립성공대학의학원,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다녀간 엘리트 중에도 엘리트였으며 이후 1994년에 정치에 입문하여 타이난 시장과 부총통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총통 선거까지 총 9번의 선거를 치루었는데 단 한 번도 낙선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죠. 라이칭더 총통의 경우에는 민주진보당 내에서도 대만 민족주의 기조에 적극 찬동하는 신조류계의 대표주자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차잉원 총통이 밀고 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잉원 총통은 범영계라고 불리는 개파였는데요. 현상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거지 라이칭더 총통처럼 혐중인 성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라이칭더 총통은 혐중에 가까운 성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만은 중국과의 대결을 위하여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데요. 대만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고 대대급 병력들이 지속적으로 미군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미국과 무기 협상을 진행해 각종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등을 수입하고 미국제 차량과 무기들을 수입하게 되죠. 당연히 중국은 노발대발하며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지원할 전쟁 물자를 전략 요충지에 비축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하게 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사전 배치 물자를 확대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평택과 오키나와 지역이었죠. 둘 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라이칭더 총통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징병제가 연장되지는 못했습니다. 본래 대만은 2018년에 1년 복무를 4개월 군사훈련으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징병제가 폐지된 상황인데요. 그러나 2022년 3월 30일 대만 정부는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징병제를 6개월 정도 더 늘려서 군사력 강화를 하려고 했으나 많은 대만인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는 실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찌됐건 라이칭더 총통은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의 경제는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경제가 서방 세계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은 에너지를 자신의 손안에 들게 했는데요. 중국은 코로나19 이후로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전부 다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것이었죠. 수력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를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지역은 화석연료 에너지 비중의 80%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 패권을 얻게 되면 적들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동과 러시아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관리하냐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하고 바닥을 모를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런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이유는 에너지 패권을 잡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곳곳에서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버블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실업자들은 대뜸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더니 이 문제가 서방세계, 더 정확히는 미국에 있다며 반미 감정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중국 곳곳에서는 시위가 연달아 이어지더니 일부 미국인들을 집단 린치하거나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했죠.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도 일부 관측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자산이나 미국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에게 상식적인 수습을 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진 않았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민의는 그대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무너진 중국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사서 국영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중국의 외교가 더 팽창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더 선거에 나오게 되었고 공화당에서는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었었는데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하자 그 대안으로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현재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외교 실패 등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론 데산티스 주지사가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데산티스 주지사는 고보수주의자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데산티스 주지사는 고립주의 성향을 보였죠. 그렇다보니 미국은 유럽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에 있는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것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외교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이것을 전부 다 대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손을 잡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갖게 되었고 북한을 갖게 됨으로써 한국과 주한미군을 견제할 카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군사무기에 대한 수출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또 방탄복 등의 군사장비 비축을 개시하면서 전쟁을 내기 위한 준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이를 경계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 한방 먹이게 되는데요. 중국이 이란에 대해 호위함과 구축함을 판매하게 된 겁니다. 또한 미국 함대에 대항하라고 대함미사일까지 판매하게 되죠. 대놓고 이란과 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란은 자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면 주요 해상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하며 미국에 대한 도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란 해군을 보내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하기로 할 정도로 미국의 신경을 툭툭 건들기 시작했죠.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가 세계로 수출되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 해협을 통과한 하루 원유 물동량이 전체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원유들이 운송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보니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협 봉쇄 카드를 사용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도발을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으로서는 외교적으로 크게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전 세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데산티스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은 심사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데산티스 대통령은 일단은 이란에 대한 집중을 하자며 이란을 미국의 함대로 활용하여 압박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종료되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군수품을 받아 강력한 군사력을 키운 미얀마 정부군이 난립해 있던 미얀마 반군을 하나씩 하나씩 소탕해 나가며 마지막 남아있던 미얀마 반군까지 전부 소탕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더 확대되게 되었는데요. 미얀마를 통하여 중국은 본격적으로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에서도 친중 세력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아세안을 들고 흔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중국의 편으로 만들게 된 순간이었죠. 물론 아세안의 경우에는 완전한 친중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벗어난 제3지대 시도이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중국과 손을 잡으며 중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가 생겼고 대만을 공격할 때 후방을 안정적으로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도발을 더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북한을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안보 협력체제였지만 나토에 준하는 형태로 기구의 협력 모델안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역할에 대한 입장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북한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가 크게 요동치다 보니까 방산업체의 주식은 상승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치 조만간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예측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불륜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불륜 스캔들로 인해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자질도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최대 위기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불륜녀가 중국의 간첩이었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어서 대만은 더더욱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국론은 분열하게 되었죠. 대만 국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욱더 대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정보를 간첩을 통해 지속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주요 장교진들과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포섭도 완료한 상태였죠. 이들은 매우 민감한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는데요. 대만의 국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 해안에 병력이 집중되는 것이 포착되게 됩니다. 만주 지역의 병력들도 일부 남부 해안으로 이동했죠. 이는 미국의 정찰위성을 통하여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씩 남부 쪽으로 병력을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함대가 대만에 대해 집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집중을 줄이긴 했지만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이슈 때문에 함대를 한 곳에 집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러시아 해군이 일본 영해에 침입하며 프레이 열도에 대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미국의 7함대마저도 대만에 대해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중국군은 정기훈련을 중단하고 모든 장비들의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해군과 공군은 함정,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미국과 대만의 공습을 피해 대만 해역 근처에 있는 해군기지나 공군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개 패터리를 교체하고 미사일, 어뢰 선정 및 발사훈련을 전개하죠. 대만 맞은편에 있는 동부와 남부정부 사령부는 훈련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침공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항이나 항구 주변에는 야전병원이 설치되었고요. 중국 전역에서는 헌혈 캠페인 실시되게 됩니다. 이동식 사령부가 군기지를 떠나 숨겨진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민간 항구는 석유와 윤활유 등 대만 침공에 사용될 물자들이 보급선에 선적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총동원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동원위원회는 민간 선박, 대형 카페리, 항공기, 기차, 트럭 등을 징발하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동원하였죠. 이들은 미군 폭격으로 파괴되는 인프라를 수리하는 데 투입되게 될 전망인데요. 아무리 조용히 움직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지표들은 중국 미디어에 먼저 보도되므로 서방 세계에서도 곧바로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둥성에서는 전쟁 동원 비밀문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광둥성 정부에서 실시하는 엄청난 동원 목록이 적혀있었는데요. 수십만의 인력, 선박 공항 20개소, 조선소 6곳, 의약품, 식량, 에너지 저장시설 등이었습니다. 광둥성은 대만에 인접한 부유하고 산업화된 전략 요충지입니다. 다른 성 정부들, 특히 해안에 끼고 있는 다른 성에서도 유사한 동원 항목들이 지정되게 되었죠. 중국을 보통 피크 차이나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국력의 정점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심각해지는 성장 둔화와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인구 축소, 늑대 외교가 초래한 적대 국가들까지 이제 세력을 걱정하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보안과 초조가 중국 정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독일과 1941년 일본, 그리고 2022년에 러시아가 무력 도박을 감행했듯이 중국도 바로 강대국 성세 주기에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중국은 자신의 과업인 대만 통일을 위한 준비를 척척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일단 대만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미 함대와 영국 함대들이 점차 동아시아로 직결하게 됩니다.